연우입니다. 여러분, 그거 들었어요? 봄이 오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봄을 시작하는 첫 룩북은요, 제가 진짜 잘하는 클래식한 뉴 포멀 룩이에요. 우리 직장인 분들, 제가 출근 퇴근 룩 미소와 함께 책임져 보겠습니다. 보통 자켓이 좀 격식 있는 자리, 정적이거나 딱딱한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입는 느낌이 되게 강한데, 조금만 포인트를 바꿔주면 되게 클래식한 포멀 룩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데일리로 되게 깔쌈한 코디를 입기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또 평소에 엄청 좋아하는 코디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오늘 스타일별로 아주 다채롭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아주 혜택이 빵빵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 미소닷컴에서 제가 직접 고른 연우 기획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혜택도 준비가 되어 있고 지그재그에서도 기획전이 또 같이 진행이 돼요. 이번 할인 꼭 챙겨서 제가 소개해드린 코디템들 잔뜩 즐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코디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봄에는 역시 이렇게 조금 화사하고 따뜻한 트위드가 좀 더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트위드의 매력을 좀 늦게 알긴 했는데 은은하고 깔끔한 트위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데일리로 코디하기가 더 좋더라고요. 평소에 트위드랑 팬츠 코디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저는 오늘 조금 더 클래식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했는데 이 트위드 자켓도 과하지 않은 이런 소재감에 되게 깔끔하지만 심심해 보이지 않게 싸게 단추에다가 살짝 이런 금속 포인트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은은한 컬러 그리고 깔끔한 넥라인 디테일 이렇게 또 귀여운 아웃포켓도 있어요. 그리고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 있긴 한데 진짜 조금 핏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잡아주는 그런 두께감 역시 명불허전 트위드 맛집 미쏘입니다. 이 자켓이 넥라인이 되게 깔끔하다 보니까 좀 넥라인 답답해 보이지 않으라고 전 여기다가 좀 시원하게 넥라인 나오는 블라우스랑 같이 코디를 했고요. 이거 카라 이렇게 빼서 코디하기도 되게 귀여운데 저는 조금 더 깔끔한 포인트를 입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서 한번 코디를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소재랑 색감 둘 다 보색으로 대비가 될 수 있는 이런 코튼 소재의 네이비 스커트를 같이 착용을 했는데 조금 더 깔끔하게 포인트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트위드도 컬러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확실히 봄엔 조금 더 화사한 컬러들이 눈에 띄다 보니까 저는 이 화사한 컬러도 같이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셋업 스커트를 입으면 봄에 하객룩을 입기에도 너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숏자켓도 제가 진짜 좋아하잖아요. 이 자켓 길이감은 키장녀들 입기에도 어정쩡하지 않은 딱 예쁜 그런 짧은 기장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깔쌈한 싸게 단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데일리도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자켓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입는 팬츠랑 코디해도 되게 무난하게 잘 어울릴 텐데 제가 또 봄 시즌이고 하니까 이렇게 저는 셋업 스타일로 한번 기분도 내봤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장감의 자켓이기 때문에 안에 셔츠도 살짝 크롭 기장의 셔츠를 코디를 해줬고요. 넣어입지 않고 짧으니까 이렇게 툭 빼서 한번 입어줬어요. 그리고 같이 입은 이 셋업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세미 A라인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살짝 신경 쓰이는 그런 하체의 군살도 좀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살짝 플리츠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다닐 때 살짝살짝 그런 살랑살랑한 느낌이 연출이 되니까 조금 더 예뻐 보이는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자켓 컬러가 좀 다양해요. 근데 전 또 여기서 이 컬러가 봄 느낌이 잔뜩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소장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간절기에 빠지면 섭하죠. 제가 레더 자켓 코디를 한번 입어봤는데 제 채널에서 진짜 보기 드문 귀한 레더 자켓이에요. 레더 제품은 좀 잘못 고르면 인상이 강해 보여가지고 제가 진짜 까다롭게 고르거든요. 이 미소 레더 자켓은 비건 레더라 그런지 소재도 되게 부드럽고요. 광택도 이 정도면 되게 내추럴하지 않나요? 실루엣 자체도 너무 크롭 타이트하지 않고 살짝 러블리하게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데일리로 입기가 너무 편한 레더인데 저도 이거 좀 컬러 고민을 해보다가 아
봄에는 그래도 역시 밝은 컬러즈하고 이 컬러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레더 자켓은 진짜 좋은 게 딱 한국인 체형 맞춤이에요. 애매한 기장이 아니고 딱 이렇게 하니 입었을 때 허리를 살짝 감싸주는 그런 길이감. 왜 우리 키장녀들도 기장감 있는 그런 스커트랑 같이 매치하기도 되게 괜찮은 길이감이고요. 터치감도 부드럽고 되게 유연한 소재여서 이상하게 막 붕 뜨거나 딱딱하지 않아서 되게 좋았어요. 자켓이 되게 포멀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팬츠, 스커트 다 잘 어울리긴 하는데 조금 러블리하게 떨어지는 것 같길래 또 봄 시즌 무드 가득 담아서 저는 이렇게 스커트랑 한번 같이 코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켓 오픈해서 입을 때 약간 보이든 말든 포인트 들어간 니트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된 니트를 한번 같이 걸쳐봤어요. 이거 핏이 생각보다 되게 예뻐가지고 데일리 룩이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자켓이랑 입었을 때도 길이감이 딱이라서 아주 찰떡으로 궁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코디, 이게 제가 진짜 평소에 정말 자주 입는 스타일링이기도 해요. 요즘 되게 맥시한 제품들 사이에서 바지 않은 오버핏 찾기가 정말 귀한데 이거 진짜 데일리로 휠릭 걸치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 스몰 사이즈랑 고민하긴 했는데 사이즈 앞에도 아빠 자켓처럼 엄청 부하고 그런 과한 오버핏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넉넉한 핏으로 입기 좋은 미디움 사이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컬러가 블루예요, 여러분. 마냥 오버스러운 블루 컬러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차가운 블루 그레이 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급스러운 컬러감이 나오더라고요. 패드도 진짜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어중뚱하게 올라가는 그런 패드가 아니라 탄탄하게 핏 잡아줘서 핏 안 망가지게 만들어주는 정도고요. 이거 터치감도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기도 진짜 좋아요. 이런 오버핏 자켓 무거우면 들고 다니기 좀 아픈데 이렇게 아주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다가 이렇게 입었어요. 요 니트 베스트 핏이 진짜 미니멀하게 잘 빠졌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블라우스에다가도 포멀하게 코디하기가 너무 예뻤어요. 진짜 최근에 본 베스트 중에 베스트였다. 오버핏 자켓에 페미니나 코디도 어울리겠지만 이렇게 반바지 연출하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내추럴한 스타일도 연출이 되죠. 이렇게 입으면 출근해서 미팅 가는 날 포인트 주기도 괜찮고 또 퇴근해서 살짝 친구들이랑 데이트할 때도 조금 멋부린 느낌으로 입기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봄 눈치 게임의 근본입니다. 바로 트렌치인데요. 진짜 저도 트렌치를 맘 놓고 막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입어야 됩니다. 제가 성인되고 첫 트렌치를 미쏘에서 샀었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바시락바시락거리는 미니멀한 소재감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입어지기 좋고요. 키장녀들은 트렌치 너무 기장감 진짜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맥시한 기장감이 확실히 트렌드다 보니까 조금 더 시원시원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얘 카라도 되게 일반적인 카라가 아니라 보면은 카라가 좀 커요. 그래서 얼굴도 조금 더 작아 보인 느낌 아닌가요? 트렌치는 실루엣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걸어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넓게 퍼지는 이러한 실루엣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딱 벗었을 때 이렇게 툭 팔에 걸치는 이런 디테일 알죠, 여러분? 이렇게 얘가 또 바시락거리는 그런 미니멀한 가벼운 소재감이다 보니까 이렇게 툭 걸쳐도 멋스럽게 툭툭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까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트렌치를 좀 다양하게 코디해보긴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편한 니트랑 바지랑 좀 코디를 했을 때 아우터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데일리하게 입는 게 더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이거 이너는 되게 톡톡한 포인트가 들어간 그런 부클 소재의 니트예요. 바지는 살짝 보이핏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스트레이트 바지를 입었는데 편한데 예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업무할 때도 불편하지 않고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고 퇴근하고 딱 친구 만나러 갈 때 이렇게 딱 멋스러운 코트 하나 이렇게 딱 걸쳐주면 너무 괜찮죠. 제가 평소에도 약간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되게 깔끔하게 미니멀 스타일로 툭 떨어지는 이런 숏한 기장감에다가 살짝 와이드한 이런 팬츠 입어주면 뭔가 되게 언니 느낌이 나지 않나요?
되게 회사에서 멋진 언니 그런 느낌인데 봄에 이런 캐주얼한 점퍼도 되게 스타일리하게 늘 인기가 많잖아요. 얘가 핏이 또 과한 크롭이나 어정쩡한 핏이 아니라 되게 허리라인 예쁘게 잡아주는 핏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팬츠랑 코디할 때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상의는 이렇게 좀 포멀하고 크롭한 스타일로 입어주고 아래에다가 좀 볼륨감 있는 하의 입어주면 조금 트렌디하면서도 멋들어지게 입을 수 있고 색감도 딱 대비되게 트렌디함을 살려서 입어봤어요. 되게 깔끔한 데일리 템들인데 이렇게 센스 있는 스타일링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켓은 보면 볼수록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봄을 알리는 첫 룩북 미쏘와 함께 했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 코디하면서 너무 자신 있는 룩들이라 진짜 너무너무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주 설렘이 가득했거든요. 또 미쏘가 국내 여성 스파 브랜드여서 매월 출시하는 신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트렌디한 템도 많고 베이직한 템도 많아서 데일리로 입을 만한 제품도 진짜 많았고 특히 국내 여성 스파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국인 체형 맞춤 그리고 또 키 장려도 입을 만한 옷도 정말 많아서 여러분도 한번 쇼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더보기란 기획전 꼭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자 이벤트도 꼭꼭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저는 오늘도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